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외로 회사 이름인 것들 7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포클레인. 포클레인은 프랑스의 포클랭이라는 회사명에서 유래된 단어로 굴삭기를 뜻하는 포클레인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올바른 표기는 굴삭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포클레인 포클레인 이렇게 많이 듣고 네네. 많이 쓰기도 해서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데 굴삭기 이게 올바른 표현이었네요. 네. 저도 이번에 이게 회사명에서 유래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미국의 테이프 회사 3M의 브랜드 이름이지만 접착용 셀로판 테이프를 총칭하는 일반 명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1925년 3M의 전신인 미네소타 광업회사에서 일하던 엔지니어 리처드 드루가 발명한 것입니다. 올바른 표기는 접착 테이프입니다. 세 번째, 호치케스. 18세기 프랑스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호치케스는 스테이플러의 변형된 이름으로 일본이 처음 수입한 스테이플러가 일본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샤프. 샤프는 일본의 8대 전자회사 중 하나로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1915년 창업자 히야카와 도쿠지가 탄생시켰으며 정확한 명칭은 샤프 펜슬입니다. 다섯 번째, 인바디. 인바디는 1996년 설립된 국내 기업입니다. 인바디는 생체 전기 저항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기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관계로 대한민국, 일본 등에서는 흔히 체성분 분석기를 인바디라고 부릅니다. 본래 사명은 바이오스페이스였으나 이 기계가 유명해지자 2014년 9월 현재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올바른 표기명은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저도 인바디가 그 기계 이름이 인바디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네. 이번에 새롭게 알았네요. 네. 여섯 번째, 포스트잇. 3M에서 개발한 메모지입니다. 순화 표현으로 붙임 쪽지라 불립니다. 일곱 번째, 데일 밴드. 올바른 표기명은 일회용 반창고입니다. 흔히 데일밴드라고 부르는 제품이 이것인데 한국에서 반창고 판매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나머지 데일밴드가 마치 보통 명사처럼 단어 뜻이 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 뭐 다치거나 피가 나면 데일밴드 하잖아. 맞아. 진짜 하나의 고유 명사 같아요. 이 외에도 퐁퐁, 뭐 미원, 하이타이, 오양맛살, 뭐 유한락스, 야쿠르트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외로 회사 이름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매번 놀라웠어요. 회사 이름이 어쩌다 보니까 고유 명사가 돼버린 케이스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